자, 이번에 혜정교차로입니다. 이거 본인한테 불리한 답변인데 혜정교차로 돌아 나갑니다. 나가는 중에 잠시 후 9시 방향 그러다가 직진 방향으로 가라네요. 이제 직진은 나갈 거예요. 오, 뭐야? 네, 다시. 그럼 후방 영상 보겠습니다. 저 차 어디서 들어왔냐면요.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왔네요. 나는 1차로 돌고 있었고요. 상대차 2차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고 가다가 꽝. 네. 2번 사고요.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들어갔고요.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상대차 여기서 들어와 2차로 돌다가 나랑 붙인 거예요. 여기서 돌다가 나 나가는데 들어와서 도는 차랑 붙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갈 때. 나가는 건 우회전이죠. 나갈 때 깜빡이 켰는데 깜빡이 소리 들리나 보세요. 깜빡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죠? 이 사고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양쪽 보험사가 블박차 60, 상대차 40을 얘기합니다. 자, 깜빡이 소리 안 들리는 거 전제로 합니다. 예, 깜빡이 안 킨 거 전제로 깜빡이 켰는지 그 얘기 없지. 예,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다고 이걸 하나하나 제가 다 이어폰 끼고 들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이번 사고. 나가던 차 블박차 60.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돌다가 나갈 다시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돌던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블박차 60, 상대차 40이라고 한다.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먼저 들어와서 돌고 있었는데 내가 우선이지. 상대 잘못이 더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깜빡이를 안 킨 거를 전제로 합니다. 네, 양 원장님 말씀대로 깜빡이 켰더라도 뒤를 봐야죠. 깜빡이 켰더라도 뒤에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되죠. 깜빡이 켜고 그리고 꺾기 전에 더 확인하고 뒤에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돼요. 양 원장님 말씀대로 깜빡이 켰어도 헐이네 그러셨네. 헐. 받아들이자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92%. 먼저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회전한 차가 마음대로 가도 된다? 그건 아니죠. 먼저 들어와서, 그럼 내 앞에 저기서 어떤 차 가고 있어요? 어떤 차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거의 나란히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푹 때리면은, 그럼 앞에 가던 차가 우선입니까? 아니죠. 깜빡이 켜고, 내가 나가려는 쪽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죠. 이번 사고는 깜빡이 켰더라도 상대 차가 바로 근처에 있었으면은, 그럼 깜빡이 켰어도 60대 다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깜빡이 안 켰으면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100대0 되잖아. 잘못하면 100대0 될 수 있잖아. 얼른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회전교차로 돌다 나갈 때는 미리 깜빡이 켜고 미리 2차로 나가서 2차로에서 나가면은 저런 일이 없어요. 1차로에서 바로 나가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1차로에서 바로 나가다가 지금 같은 경우 100대0 판결이 있어요. 자, 나는 여기서 2차로를 돌고 있었는데요. 1차로 차가 이렇게 하다가 팍 나가면은 뒤에서 때리는 건 당연히 100대0이고 거의 나란히 가다 때려도 100대0이죠. 예.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탁 때리면 이것도 100대0이죠. 그래서 60대 40이면 불박차하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아 보입니다.